자, 유닛 7이고요. Health food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고, food on your plate. 온에서 한번 끊었죠. 전치사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또는 너의 소유격이고요. 당신의 plate는 접시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접시 위에 음식. 이게 제목이에요. 당신의 접시 위에 음식. 단어 들어볼게요. Unit 7. Food on your plate. New words. Favorite. Favorite. Heart. Heart. Grain. Grain. Muscle. Muscle. Dairy. Dairy. Healthy. Healthy. 했는데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또는 가장 좋아하는 것, 명사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 heart는 심장이죠. 우리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심장, heart. grain은 곡물이에요. 지금 곡물 종류의 사진을 다 모아놨고, muscle, 근육이죠. 근육, 그 다음에 dairy. 우리가 유제품의, 이렇게 뭐 우유라던가 치즈 이런 것들. 그 다음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 다 쓰셨으면 뒤로 넘길게요. Food on your plate. Food on your plate. There are 5 different food groups. Which one is your favorite? There is나 there are 문장의 제일 앞에 오면 뭐뭐가 있다. 이 부분이 동사고요. 5 different food groups. 요걸 다 연결할 건데 다섯 가지야, 얘들아. 그래서 다섯 개의 다른 하셔도 되고요. 다양한이라고 해도 돼요. different를. 다양한 food group이죠. 그래서 음식 그룹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간 전문 용어로는 식품군이라고요. 식품군. 그룹이라는 거죠. 음식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다섯 가지의 다른 식품군이 있다 라고 해주시고, which one? which one은 이게 어느 것, 어느.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your favorite인가요? 즉,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죠. 얘가 favorit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로 쓰실 수도 있고요.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즉,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냐라고 했죠. Fruits and vegetables have many colors and shapes.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fruits and vegetables. 얘는 쓸 수 있는 명사라서 지금 다 S가 붙어 있고요. 과일과 채소들은 have, 가지고 있다. Many colors, 많은 색, 그리고 shapes, S는 다 복수형으로 붙은 거야. 많은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되죠. They are good for your heart, eyes and skin. They give you vitamins and energy. 그것들은 be good for. 이거는 동사인데 수거로서 뭐뭐에 아가 동사고요. 뭐뭐에 좋다. 즉 너의 heart 심장. 그 다음에 눈. 눈은 두 개니까 S 붙어 있죠. 보통 skin 피부에 좋다라는 거죠. 뭐가? 과일과 야채가. 그리고 그것들은 준다. 준다. 얘는 뭐뭐에게죠. 즉 너에게, 당신에게 vitamins, 비타민과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당신에게 비타민과 에너지를 준다. 이거를 제공해 준다 이거고, 그다음 grains로 바뀌죠. Grains are foods like cereal, rice and bread. They give you energy. 보시면 grains,
주어고요. 이게 아까 곡물 종류라 그랬죠? 곡물은 뭐뭐이다. 즉 음식이라고 나왔어요. 그 뒤에 이렇게 like가 추가되면서 명사가 나오면 한번 끊어줘도 되고요. 뭐뭐 같은 좋아하다가 아니고 이 동사가 아니죠? 시리얼 들어봤죠? 그냥 시리얼 하시고요. 시리얼, 밥, 그리고 bread, 빵 같은 음식이다. 그리고 곡물을 여기서 데이로 받았죠? 그것들은 준다. 누구에게? 얘도 사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준다. 즉, 너에게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죠. 이제 또 바뀌어요. Meats and fish help build strong muscles. meat. 고기와 생선. 이게 주어죠. 고기와 생선은 지금 여기서 다 원래 셀수 없는 명사들의 S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를 얘기할 때는 S를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 종류를 얘기할 때, 고기와 생선은 돕는다. 이게 동사죠? 도와주는데, 빌드가 원래 건물을 세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뭔가를 여기 보시면 강한 근육이거든? Strong muscles. 강한 근육을, 뭐, 근육을 우리가 키운다고 하나요? 키우는데, 또는 뭐 세우는데, 또는 만드는데, 아무거나.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키우는데 도와준다. 키우는 것을 도와준다 하셔도 되고요. They have lots of protein. They have, 그것들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Lots of 또는 뭐야? 같은 말로 a lot of. 둘이 바꿔 쓸수 있고요. 많은 이란 뜻이야. 많은 프로틴은 뭐죠? 단백질이죠. 그것들은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They also help you grow taller. 그들은 also가 이렇게 일반 동사 앞으로 들어와 있는데 또한이란 뜻이에요. 문장 끝에 콤마 투도 같은 말이고, 그것들은 또한 돕는다라는 거죠. 즉, 당신이 어떻게 하도록 grow taller, 더 큰이죠, 얘가. 더 큰. 근데 이걸 합치면 더 크게 자라도록. 이걸 통으로 더 크게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거. Dairy foods are milk, yogurt, and cheese. 이제 dairy foods로 바뀌었죠? 유제품. 유제품 음식인데 그냥 합쳐서 유제품이라 하시면 돼요. 주어고요. 유제품은 뭐뭐이다. 즉 우유, 요거트 하셔도 되고 요구르트 하셔도 되고 요거트 그리고 치즈이다. 유제품의 예시를 알려줬고요. They help build strong bones and teeth. 그것들은 즉 유제품을 말하죠. 도와준다. 또 빌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헬프라는 동사의 특징인데 헬프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올수 있고요. Strong bones, 강한 bone, 뼈죠. 강한 뼈와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 강한 이빨, 이. 사람한테 이라 하죠. 또는 치아라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은, 그것들은 강한 뼈와 치아를 빌드하는데, 이것도 아까 만드는데, 세우는데, 뭐 이런 거죠.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단락. Eating foods from all five groups helps you stay healthy. Eating groups from all five groups. 아까 다섯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가로를 해볼게요. 이 그룹스까지. 동사 앞에까지 선생님 끊었고, 동사 앞에서 모든 다섯 개의 식품군. 그죠? 다섯 개의 식품군 모두 모두로부터인데 부터가 어색하면 빼도 되고요. 모두로부터의 식품군 그러니까 식품군으로부터의 음식을 eating 먹는 것은
도와줘요. 이게 동사죠. 그래서 괄호로 다 연결돼 있고, 당신이 뭐 하도록 도와줘요? stay가 뭔가 머무르다, 유지하다 이거고, healthy는 건강한이죠. 그래서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다시 마지막 건좀 정리할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섯 개의 식품군으로부터의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